잠언서 6장 오늘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나눠볼 말씀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에서 떠나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기 위해서 주신 길은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하신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가 않다 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여러 개 길이 아니라 하나. 그게 내 몫에 십자가를 치고 그 십자가의 길만 가는 거. 그 말은 어떻게 들으면 고난의 길이 있지만 어떻게 받으면 축복의 길입니다. 그 가는 길이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이 되지만 또한 다른 면에서는 내가 죽으면 생명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가는 길, 죽는 길, 이 차이가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나를 주장을 하면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하니까 결단코 우리는 실족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확실한 거죠. 이것처럼 신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절대 실패할 일이 없고 잘못 갈지 잘 갈지 걱정할 일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게끔만 하면 주님이 나에게 그 길을 알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가는 모든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게 바른 길이고 그게 참된 길이고 그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런 생각보다는 이 길이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은 다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거칠고 험난한 길이지만 이 길은 복된 길이다. 이 길은 즐거운 길이다. 이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그래서 매일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주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라고 하는 대로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아주 쉬워요. 몸은 고달파요. 육체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참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나에게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의 개념을 딱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인도하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가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것. 그리고 입술도 열려야 주님이 원하는 말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불량하고 악한 자가 아유 저 사람은 불량하고 악해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내 마음이 죄의 마음 죄성을 가진 옛사람의 마음이 요동을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결국 불량하고 악한 자가 하는 구부러진 말이라는 거예요. 이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부러졌다 바르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바른 것은
진리에 대한 것을 말하고 구부러진 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말해요. 진리는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진리,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지혜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신데 그분이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로 주시고 생명으로 주신 것이 십자가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해당이 되어지는 복음으로만 나아가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내 심령, 예수님을 믿는 심령이 되어지면 내 입에서 진리의 말만 나오게 되어지니까 이 말은 생명의 말이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곧은 말, 바른 말, 참된 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전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죄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것은 진리하고 구별되어진, 그건 왜곡됐다라는 표현도 하고 구부러졌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가 구부러진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말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8절에 그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이 구부러진 길이라 그러거든요. 죄를 짓는 자, 죄를 범하는 자들이 구부러진 길에 속하고 구부러진 길에 속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구부러진 마음을 갖고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르지 않다. 그 말이죠. 욥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욥기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서로 주고받았지만 보기에 옳은 말 같으나 사람의 보기에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구부러진 말인 것. 결국은 그것을 대해서 욥이 욥기 42장 2절로부터 고백하는 말.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4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4절에 자기 마음속에 패역을 품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패역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욥기 42장 2절에 욥이 고백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또 다른 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해요. 어디에나 편만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살피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계획이든지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실 리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진만물을 지으신 분인 걸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랬죠. 그 지으신 분이 뜻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이런 단어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람의 계획,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이 변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못 풀면 그 예정론이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을 했어. 이렇게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처럼 다시 사는 심령, 즉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로 사는 자,
사망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서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예정하심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나는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배워서 그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 그 정하신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불량한 자요, 악한 자요, 거짓을 말하는 자요, 그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다.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무지한 말을 하는, 이치를 가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우리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말, 뭔가 아는 척한 말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려 할 수도 없는 말을 무수히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우리에게 이 회개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정말 우리 이 부분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구부러진 말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그렇게 입에서 말한 것은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온 것이고 결국은 여기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 말을 열심히 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자랑해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자랑하지 맙시다. 그거 내가 조금 요만큼 뭐 아는 것 같고 아는 척하고 자랑해봐야 내가 알고 있는 걸 주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 뿐인 거지. 그것도 여기서 빼버리면 몰라져요. 세상에서 많은 걸 배웠죠. 그래서 나름은 똑똑하고 나름은 지혜가 있는 줄 알았었어요. 똑순이 소리를 들었으니까. 근데 주님이 이거 비우라 그래서 주님 비워주세요. 주님이 이제까지 네가 보고 배운 걸 지우라 그럴 때 성경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 지우라 그런 줄 알고 다 지워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다 지워줬어요. 내가 뭘 배웠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무식한 사람이 됐어요, 한마디로. 아, 옛날엔 그래도 똑똑해서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누가 말하면 나 그거 알아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머리가 텅 비어져가지고 무식쟁이가 돼서 그거 알아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심플해져서 좋긴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여 내가 말하겠사오니 들으시옵시고 주여 내가 묻겠사오니 내게 대답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바로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이니까 주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옵소서. 지금 내 상황이 이런 건 말하겠다 이거죠. 기도로 말할 테니까 주님 일단 내 상황이 어떤지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묻겠사오니 이제는 대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대답해 주시옵소서. 그 말은 이제는 주님은 뭐든지 다 아시고 다 이루실 분이시고 그것을 다 계획한 대로 행하실 분이시니까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할 바를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구부러진 자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내 꾀나 내 생각이나 내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리고 묻고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면 확실하겠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나름대로 배웠다고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6장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 17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네들이 배운 것을 거슬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는데 그것을 거슬려서
다른 말을 하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을 거슬려서 다른 말을 하니까 결국은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거기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오직 한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것을 향해서 같이 가게끔 하는 게 십자가 복음이거든. 그런데 다른 복음들은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야? 분리가 일어나요. 근데 이거 분리하는 건 누가? 디아볼로스, 마귀. 마귀는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펴보고 뭐하라고?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18절에 하는 말이 그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거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없어야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가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말을 하거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뜻을 말하고 또 이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 내 뜻대로 해석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전부가 구부러진 말이다. 이와 같이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유에서 뭔가 내가 막 말을 했지만 이 말들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이냐 아니면 구부러진 말이냐 이건 아주 중요해요. 정말 진리의 말을 했다면 상이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닌 구부러진 말을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갑자기 내려서 당장에 멸망한다는 것은 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할 길로 주신 것은 십자가 길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길을 가지 아니하고 구부러진 길을 가고 구부러진 말을 한 사람에게는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순간에 멸망이 그들에게 순식간에 임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직분을 갖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이라는 말을 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한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한 말,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둡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것은 썩어질 것을 거둘 뿐이고 영원한 이 생명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를 살피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씨를 뿌리는가. 여러분 입의 말이 씨를 뿌리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 입의 말 한 대로 됩니다. 이 입에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말의 힘이라는 거. 말의 힘이라는 거. MBC에서 그거를 테스트를 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밥을 해놓고 하나는 축복을 계속 말하고 하나는 저주를 말했더니 축복을 말한 밥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얀 곰팡이가 서고 저주를 말한 밥은 검은 곰팡이가 서더라.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 이만큼 사람의 입의 말이 힘이 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한 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의 입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말을 해도 그 말의 힘이 그대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믿은 게 입으로 나오지만 입의 말을 잘 다스려서 그 말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심는 씨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하면 구부러진 것이 거두어지고 바른 말을 하면 바른 말이 또 바른 것을 거두게 한다는 것,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16절 주께서 17가지 6가지 미워하고 또 곧 7가지 미워하는 것이 있어서 17가지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17절로부터 19절까지 나오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보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가는데 근데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고 그들은 마귀에게 속해서 교만해서 교만한 눈으로 흘켜보는 거. 제가 그랬죠. 흘켜보는 거 눈으로 한번 이렇게 아래로 내려 깔아서 봐도 다 회개하라 그러셨다고. 이게 교만한 눈이거든요. 근데 이 한번 흘켜보고 눈 아래로 어휴 이렇게 내려 까는 거 교만한 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이 행동이 한심하니까 이런 건데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교만한 자가 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는 뭔가 아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구부러진 말을 하면 그것은 거짓된 혀가 되는 거예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하나님이 죄 없다고 했는데 내가 정죄를 해서 그를 죽이고 하는 거. 여기서는 손으로 표현됐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만 해도 살인하는 죄라. 그러니까 무죄한 자는 형제인 거예요. 형제의 죄를 예수님이 죄 없다 다 사해줬어. 근데 내가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를 말로 죽이면 그게 무죄한 자를 죽이는 피 흘리는 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계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말을 서로 해서 막 뭔가 모의를 하는 거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압살롬이 모의를 한 게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고 이제 늙었으니까 뭔가 이스라엘을 잘 세워보겠다고 모의를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압살롬의 모의는 악한 계교예요. 이 악한 계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옳다고 해도 내가 주의 종을 대적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것이 아닌 일을 서로가 사람들끼리 입을 맞춰서 모의하는 거 그건 악한 계교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 하면 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렇게 모의한 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어떤 자를 망령된 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말하는 입술. 자기의 의와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어디서 온 거? 육체에서 온 거. 그렇기 때문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육체의 소욕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망령된 자로 했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어떤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말을 하고 그것으로 모의를 하고 하면은 거짓된 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옳다 말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왜곡된 길로 가게 하면 그거는 망령된 증인인 거예요.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고 이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너희는 우리와 달라. 나눠. 교리가 달라. 이러면서 나누는 거. 형제를 이간하는 자. 주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걸 말하면 이간자예요. 잠언서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교훈이라 라고 표현하면 그것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육체의 것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것으로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육체 삶에서. 하지만 영적인 것을 더 알아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이와 같은 육체의 예법도 자연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간 자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결국은 이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온전하게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의 마음, 그 의의 마음,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하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근본 죄를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단 하나 십자가의 길뿐이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왜곡된 길에서 벗어나고 그 진리를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진리를 안다고 말하고 진리를 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진리가 아닌 길을 말하고 진리가 아닌 길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구부러진 길이요. 구부러진 말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불량한 자요. 악한 자라는. 아모스를 보면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하면서 그들의 악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한 것과 같은 것들인 거예요. 아모스 1장 3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형제를 압박하는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죠.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형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에돔에 넘긴 걸 말해요. 형제의 생명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죠.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뿜었음이라. 형제를 쫓아가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사람을 쫓아가면서 우리 입으로 누군가를 열심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죄.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2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죽은 사람의 뼈를 또 불살는 걸 말하고 있죠. 이거는 이미 영혼이 죽었는데도 그 죽은 영혼을 계속해서 더 죽이는 자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넘어지고 죽은 자를 더 짓밟아서 그를 죽이게 하는 일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지금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우상을 섬기고 거짓 것에 미혹되어 더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 유다와 그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이방인들의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그 죄를 감같이 안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 이제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신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고 버리고 미혹이 되어져서 그것들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린 자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이 죄들을 그들도 다 똑같이 짓는 자로 바뀌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로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받고 참기를 가야 되는데 참기를 가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가 가다가 십자가의 복음이 싫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달콤하고 듣기에 좋은 거를 택해서 갈 때 결국은 내 안에서 그 죄성이 다시 드러나서 이방인들의 짓는 죄나 똑같이 나도 죄를 짓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죄를 말하고 있어요. 사소한 규례 레위기 보면 자세하게 써져 있죠. 법규와 규례를 주셨는데 유다는 이걸 버렸고 이스라엘은 이걸 버려도 결국은 이 율법의 그 모든 전체적인 것을 다 범한 죄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버린 그 순간에는 결국은 거기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범죄, 자잘한 것들, 규례를 어기는 것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점점 뭐가 나와요? 옛사람의 죄성이 더 드러남으로 인해서 자범죄 정도가 아니라 이제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팔고 넘기고 하나님이 하나로 이루기 원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뜻과는 전혀 별개의 영혼들을 죽이고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다 사망으로 가게끔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내 심령에서 하나님을 버린 그 순간부터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 이 법을 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범죄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더해서는 형제들을 죽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여 망령된 자가 되어져 홀연히 순간에 임하는 멸망에 처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길은 단 하나 십자가뿐이에요. 이 심령에 예수님을 정말 주로 모셨다면 십자가에서 할례 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죽은 심령이 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의로 주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으로 살지 않으면 순간에 죄가 올라서 툭 자범죄 쉽게 저질러요. 그리고 더해서는 점점 더 악해져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해서 이게 점점 생명의 확산을 하라고 그랬는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생명의 확산이 아니라 사망의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말이 되겠느냐 이거죠. 근데 교회에 이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의 교회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심령에 모신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룩한 성전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구부러진 말, 행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라도 그 즉시로 다 파쇄해버리고 쫓아내고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게 올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것은 다 파쇄되었음을 선포하고 또 그 순간 그 생각만 한 것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속에서도 당연한데 이것이 열매로 맺는 입술로 토해지는 그 순간에는 회개거리가 훨씬 더 많고 내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서 내가 더럽혀지게 된다라. 여러분 입술을 잘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을 다스리려니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그 할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은 단 하나 십자가요. 주님이 주신 바른 말은 오직 진리의 복음인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구부러진 말은 다 제거하도록 우리 심령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세워져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자로서 매일 매일 입에서는 이쁜 말, 진리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들 주님이 지금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은 십자가에 죽고 함께 연합되어져서 산자가 되어질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모스에서 읽은 이 모든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 말씀 새기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입술의 말이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진실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교훈이 주어지는 말인 것 같지만 아버지 이 세상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심령이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연이고까지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지고 정말 할례받은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지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오직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망에 대해서는 이미 끊어진 자여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정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으니 아버지 우리 입술의 말은 구부러진 말이 나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리는 말만 나오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만 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 심령에서부터 참으로 입술로 우리 정말 생각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 있어지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술로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서 결국은 입의 말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입술의 말이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돼서 우리 온몸을 빛 가운데 거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들었고 또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알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진실로 우리의 심령 속에선 예수님만 십자가만이 세워져서 우리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게 하옵시고 결단코 육체를 위해서 참으로 심음으로 썩을 것을 거두지 말게 합시고 우리의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심어서 영생으로 거둘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 입술의 말이 어떠한지를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아버지 앞에 악한 미워하는 그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정말 사랑입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 또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만 주여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옵시고, 주여 내가 묻겠사오니 주도 주여 대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대답해 주시는 대로 내가 행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주님 정말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잘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또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지고 결단코 죄성이 올라와서 우리 입술이 구부러진 말을 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참으로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대로 다 행하실 분이시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들을 말하는 구부러진 입술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정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들을 다 주님 앞에 낱낱이 심령을 토해놓고 주님 앞에 아뢰겠사오니 주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가는 길이 모두가 참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사 아버지, 오직 참된 것을 심고 생명을 심어서 영생으로 걷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매 순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단 하나 생명의 길로 주어진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